다 쓴 건전지는 폐건전지 수거함으로. 그런데 전기차의 폐배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 전기차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폐배터리가 버려지는 양도 증가하게 되죠.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은 평균 7년에서 15년 정도. 지금까지 배출되는 폐배터리의 양을 따져 계산해 보았을 때 2026년에는 약 10만 개에 육박하는 폐배터리가 버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있는 리튬은 일반 쓰레기처럼 매립이나 소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재사용 혹은 재활용해야 하는데 이 리튬이온 전지는 타 전지들보다 구조가 매우 복잡하여 재활용에 높은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 기업들은 폐배터리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배터리 생산 공장을 중심으로 폐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폐배터리 재사용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전지는 일정 사용 주기가 지나면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 사용 주기가 지나더라도 자동차용 배터리는 엄격한 품질 검증을 거쳐 출시되고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나 저속 전기차 배터리 등 다양한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사용된 배터리는 평균 10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 오창 공장에는 10만 킬로미터 이상을 달린 전기 택시에서 뗀 폐배터리를 재사용해 만든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나온 폐배터리가 다시 전기차를 충전하는 자원의 선순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폐배터리 전기차 충전소가 전국 곳곳에 생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만약 배터리의 수명이 모두 다해 재사용하기도 어려워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번엔 재활용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는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리사이클과 함께 손을 잡고 폐배터리 속 희귀금속을 재활용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바로 하이드로 메탈러지컬이라 불리는 특수한 공정을 이용해 재사용이 불가능해진 폐배터리의 주요 물질들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이 공정 과정은 기존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대 30%나 낮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폐배터리를 1400도 고온에 태운 후 필요한 금속을 회수하거나 고온 가루 형태가 될 때까지 셀을 갈아내고 불순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물질만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회수된 다양한 원재료들은 다시 전지를 생산하는 데 쓰이거나 공업용으로 쓰일 수 있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배터리팩 1톤당 니켈 87kg, 코발트 29kg, 탄산리튬 91kg이 추출되며 그 외 흑연, 구리, 망간, 알루미늄 등의 배터리 원재료 95%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니켈과 코발트의 경우 한정된 자원량에 비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방안이 필요한데 폐배터리의 재활용이 해결책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이점 외에 생산 비용 역시 절감되겠죠. 1990년대 초부터 30여 년간 쉬지 않고 배터리 분야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오랜 시간 배터리 연구에 진심을 다한 만큼 올바르게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방법도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충전된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들어 나갈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해 주세요.